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간.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안전 퀴즈왕 선발 대회. 오늘은 특별히 먼 곳 대한민국까지 와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 안전 복원에 관한 내용들을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누구라도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 요정 서성금 씨 전해주시죠. 네, 누가 봐도 안전요정, 여러분들의 안전지킴이 안전요정 서성금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하신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1등은 대형 냉장고! 2등은 TV! 그리고 3등은 세탁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오늘 참가만 하셔도 참가 상까지 저희가 또 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라면서요. 저 안전요정이 응원할게요. 아자, 아자. 네, 오늘 안전요정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 잘 맞추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 퀴즈왕 선발 대회.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지역 예선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준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지 한 달간의 치열한 예선 기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OBS가 함께 마련한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세계인의 날 행사와 함께 치러진 안산 지역 예선. 퀴즈왕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희만발, 흥폭발. 큰 즐거움 속에 치러진 안산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인천 외국인력 지원센터에서 열정 가득한 외국인들과 함께한 인천 지역 예선에 예선이 펼쳐진 또 다른 지역 119 똑 부러지는 외국인들과 함께한 부천 지역 예선까지 축하합니다. 여러 나라의 외국인이 하나둘 치른 지역 예선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본선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요즘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겁게 펼쳐졌던 지역 예선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자, 지금 퀴즈 마당에는 예선전 OX 퀴즈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이 라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확률이 반반이겠죠. 옆에 좀 오늘 운이 좋은 친구나 평소에 좀 똘똘한 친구를 두셨으면 쉽게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라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지게차를 실내에서 운행할 때는 면허가 없어도 속도만 지켜 운행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게차를 실내에서 운행할 때는 면허가 없어도 속도만 지켜 운행하면 된다. 애매합니다. 5, 4, 3, 2, 1, 멈춰주시죠. 자, 5에 6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답 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면허증이 있어야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면허가 있어야죠. 실내든 실외든 면허가 있어야 지게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OX 퀴즈 문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다음 그림을 잘 보고 O 또는 X를 적어주세요. 뼈가 부러졌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려면 핫팩이나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이때 핫팩, 뜨거운 물, 그러니까 온 찜질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멈춰주세요.
정답 주시죠. 정답은 X. 뼈가 부러졌을 때는 얼음찜질이 좋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5에서 계셨던 한 분이 추가로 탈락을 하셨습니다. OX 문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여름철 강마로 인해 전선이 침수되어 늘어진 경우 잘 정도 내 말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번에는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판가름이 날 것 같죠? 3, 2, 1. 자, 이동을 멈춰주시죠. 정답 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X입니다. 자, OX 퀴즈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대략 60에서 70여 명이 1라운드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남아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한 70여 분이 이제 2라운드에 진출해 계신데 이번 라운드부터는 좀 방식이 달라집니다. 2라운드 객관식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출발합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세요.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몇 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해야 할까요? 1번 1인 1조, 2번 2인 1조, 3번 3인 1조. 정답판에 여러분들의 정답을 1, 2, 3 중에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시죠.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생존해 계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여유를 드리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서 정답 안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그림을 보고 답해주면 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을 한 후 이것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1번 소금물, 2번 탄산수. 자, 좀 쉬어가는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시죠.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1번 소금물입니다. 물 1리터에 정제소금을 약간 넣어 마시는 것이 좋고 조금 짜게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이번 문제에서는 탈락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가 의외로 탈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분들과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이번 문제는 화면을 보고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안전요원이 상처가 난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커터칼로 종이를 자르는 안전요정. 그만 칼에 손을 대고 마는데 다음 중 칼을 베거나 찢어져 피가 날 때 올바른 지혈 방법은? 1번 입으로 상처를 빨아 소독한다. 2번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덮어 강하게 눌러 압박한다. 자, 칼에 손을 베었거나 찢어졌을 때 피가 납니다. 올바른 지혈 방법은 1번 피가 날 때 입으로 상처를 빨아 소독한다. 아, 안전요정이 너무 맛있게 손을 빨아서 피인가 의문이 좀 갔습니다. 2번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완전히 덮어 손으로 강하게 누르며 압박한다. 1번이냐 2번이냐 3초의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판 들어주시죠.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2번.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덮어 강하게 눌러 압박한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를 완전히 덮어 손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잘 들으시면 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쉽게. 처음 객관식 문제 시작할 때 한 70여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2라운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병들의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서성금 씨, 안전요정 나와주시죠. 네, 퀴즈마당에 나와 있는 안전요정 서성금입니다. 네, 이쪽의 열기는 엄청 뜨거운데요. 제가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아쉽게도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셨지만 탈락을 하고만 우리 근로자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우리 도전자분 중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 퀴즈마당에서 네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선생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이렇게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떨어져가지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가만 앉으세요. 아니, 첫 번째 문제 떨어지셨다고요? 네.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친구가 1분 찍으래요. 근데 문제 2번 외쳐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은 1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 이름은 장한결이고요. 원래 나라는 방글라데시 아마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디서 오셨나요? 방글라데시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오셨군요. 오늘 이렇게 퀴즈왕 또 이렇게 참가를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한글 이름이 있을 정도면, 한국 이름이 있을 정도면 한국에 굉장히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계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우와... 20년 계셨군요. 그러면 지금 가족분들은 또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방글라데시에 계시나요? 네. 벤지는 얼마나? 가족은 한국에 계시고요. 부모님만 나라에 계시고. 아, 그러면 지금 저희 이 방송이 방글라데시면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저희는 다 됩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마, 그만 코보이 모네 보레. 버토나마데 로자틴 철테세
또 로자 아까 말했듯이 말사드 닥터러분 내준 고부이 몬카랍 총수마의 뜸이야마 성계여서 그리고 아마 좀더 누아걸바 아미나사글로 또마 자라서 대세에서 사골에 손들어봐 비 샤시걸바 이 가문아래께 아라마 좀더 누아걸바 네, 아, 어머니 사랑한다는 얘기 예. 예. 사랑한다 머리 위로 하트 네. 자, 그러면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신데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던 보지혜입니다. 네. 아, 아니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기 퀴즈 마당에 앉아 계시는데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안전 수칙은 조금 지키시려고 노력은 하시나요? 네, 주변에 이제 저희 아이 학교에서 안전 교육이 가끔 있긴 한데 그거를 보고 어느 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친구를 통해서 많이도 배웠습니다. 네, 안타깝게 하지만 떨어지셨어요. 혹시 퀴즈왕에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열차게 도전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소리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시는데요. 우리 카메라를 보고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로 안전 퀴즈왕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알겠죠? 자, 마이크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전 퀴즈왕 화이팅! 자, 안타깝게 탈락한 참가자 중에 두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인사하는 목소리까지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 이후 진행될 문제에 앞서서 또 초대 가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가수로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대한 씨 축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비빔밥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쓱쓱싹싹 비벼 비벼 비빔밥 내 입맛에 꼭 맞는 비빔밥 쓱쓱싹싹 비벼 비벼 비빔밥 어머니가 해주시던 비빔밥 콩나물 부쳐 김치 된장찌개 끓여 끓여 볶을 볶을 들나물 산나물 다른 것은 다르지만 비벼 비벼 비빔밥 얼굴은 달라도 색깔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다 쓱쓱싹싹 비벼 비벼 비빔밥 내 입맛에 꼭 맞는 비빔밥 쓱쓱싹싹 비벼 비벼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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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가족 네, 안전요정 서성금입니다. 저는 지금 퀴즈마당에 탈락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퀴즈왕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 목소리는 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퀴즈왕에 도전하고 싶은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번 주세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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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좋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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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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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잘한다. 예, 예, 예. 아이,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다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탈락자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패자 부활전을 준비했습니다!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패자 부활전. 인천, 안산 대 부천. 예선 참가 지역별로 나뉜 참가자들 중 대표 2인을 선발해 커플 줄넘기 대결. 줄넘기 대결의 승자팀 전원은 다음 라운드 진출. 자, 이제 곧 패자 부활전이 시작이 될 건데요. 응원의 함성 소리가 우리 대표들의 줄넘기를 쉣쉣 돌아가게 할 겁니다. 자, 응원의 함성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안산! 자, 지금부터 대표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손에 땀을 닦고 있습니다. 자, 부천팀 준비됐나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아하! 자, 다시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1차전은 부천 5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천과 안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안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시 한번 도전할 팀은 인천과 안산입니다! 자, 본선에 진출하고 그리고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조은유 아나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이번에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안전요정이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큰 불이 되기 전에 불을 끌어 소화기를 가져온 안전요정. 다음 중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소화기를 직선으로 분사한다. 2번, 소화기를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한다.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을 꺼야 되는 상황, 위급한 상황.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올려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2번. 소화기를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한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마치 쓸어내듯이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합니다. 자, 탈락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응원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아, 상당히 많은 수, 한 4분의 1가량이 이번 문제에서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기가 1번, 2번이었기 때문에 50%의 확률이었는데 상대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 탈락을 하셨습니다. 자, 점점 퀴즈왕을 향해서 남은 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의 이준원 본부장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오늘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많이 진행이 벌써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실력도 대단하고 안전에 대한 상식도 많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하는 것 같아서 우선 좋았습니다. 예. 자, 직접 문제를 한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좀 쉽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주시죠. 뭐 여러분들 불을 끌 때 쓰는 거를 소화기라고 그러죠? 소화기는 처음 만들어진 날로부터 몇 년 후에 약재를 교환해야 하나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소화기는 처음 만들어진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내용의 약제를 교환해 주어야 할까요? 1번 1년, 2번 5년, 3번 상관없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이준원 본부장님, 직접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소화기에 있는 약제는 매 5년마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예, 정답은 2번 5년입니다. 네, 오늘 직접 문제 내주신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이준원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번개가 칠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자동차 안, 2번 나무 밑, 3번 욕실. 자, 비가 오고 번개가 내려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길거리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장소, 1번 자동차 안, 2번 나무 밑, 3번 욕실. 번개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올려주세요.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1번 자동차 아닙니다. 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자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됩니다. 자, 남은 인원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 이번 문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보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떨어질 확률도 높아지고 있죠. 퀴즈왕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다음 그림을 잘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무엇일까요? 1번 송기 마스크, 2번 방독 마스크. 자, 정답을 좀 천천히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왜 그 정답을 적었는지 저희 안전요정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성금 씨 나와주시죠. 네, 안전요정 서성금 또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거의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답을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들어가서 여기 선생님한테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우리는 몽골에서 오시는 거 문쿠입니다. 아, 문쿠. 네, 우리 문쿠 선생님.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답을 2번. 2번입니다. 네, 왜 2번이라고 해주셨나요? 2번은 문제 나올 때 기록했습니다. 아, 2번은 밀폐된 공간을 쓰는 것 같다. 자, 그럼 1번은요? 1번은 저기 한국말. 1번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2번인 것 같다. 네. 이쯤 되면 정답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판 올려주시죠. 정답 주세요. 네, 안타깝게 문크 씨는 이번 라운드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송기 마스크는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송기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나요? 남은 분들이 적습니다. 오히려 탈락자가 더 많습니다. 자, 10분이 남아있는 상황. 과연 마지막 라운드로 진출할 최후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조은희 아나운서, 문제 주시죠. 네,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잘 듣고 정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안전보건공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회기찬 아침 시작하셨나요? 업무 시작 전 안전 점검하셨나요?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심 거리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모르겠는 분. 이게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5, 4, 3, 2, 1. 정답판 올려주시죠. 자, 정답판 올려주시죠. 못 쓴 분들도 올려주십시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답 맞히신 두 분은 본선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남은 여덟 분 중에 과연 다음 본선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다음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다. 2번, 옷이나 양말은 바로 벗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라운드에 두 명이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 다음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지. 정답 3, 2, 1. 올려주시죠. 자, 이번에 결정이 될까요?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옷이나 양말은 바로 벗기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반 정도가 탈락을 해서 이제 네 분이 남아 계시고요.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주시죠. 고용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언제일까요? 1번 6월 첫째 주 월요일, 2번 7월 첫째 주 월요일, 3번 8월 첫째 주 월요일.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올려주세요. 자, 과연 마지막 진출자가 여기서 가려질 수 있을지 정답 알려주시죠. 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 7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운드 두 분이 더 진출을 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꿈을 지휘하겠지. 손 하나 까딱 없이도 충분히 넌 땀에 흠뻑 젖어 깨지 못할 텐데. 말해봐, 더 빌려봐. 너를 위해 시작된 노래. 이대로 갇혀있어줘 영원히 너만을 위한 인형처럼.
네 번에 걸친 치열한 지역 예선과 본선 1, 2, 3라운드를 거쳐 결선에 올라온 4명의 참가자. 이제부터가 진짜. 정확한 판단력과 순발력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안전 퀴즈왕 자리를 놓고 벌이는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최종 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아,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1, 2, 3라운드를 다 거치고 이제 마지막 우승자를 가릴 4라운드 명무제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분이 마지막으로 진출했는데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묘하게도 네팔에서 오신 두 분의 진출자, 그리고 몽골에서 오신 두 분의 진출자. 과연 이 중에서 우승자, 그리고 2, 3위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 마지막 라운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아, 문제가 쉬워야 될 텐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실까요? 네, 네 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심장마비 환자를 응급 처치하기 위해 옮겨야 할... 네! 파파 씨, 자 먼저 손을 든 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정답은? 딱딱한 바닥입니다. 파파 씨의 정답은 2번 딱딱한 바닥이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첫 문제를 네. 파파 씨가 맞춥니다. 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가슴 압박의 경우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에 옮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예쁜 강아지 인형을 한 개 타파 씨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푸는 동안 답을 맞추신 분께 인형을 드리고요. 인형을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된 분이 오늘의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보죠. 다음은 안전보건 표... 자, 타파 씨가 아주 미묘하게 빨라서 다음은 안전보건 표지판을 나타낸 그림, 출입 금지 표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보행 금지, 3번은 답승 금지입니다. 답은 1번이란 말씀이시죠?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야, 타파 씨가 네. 단연 앞서 나갑니다. 출입금지를 나타내는 표시, 그림의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타파 씨가 벌써 이제 두 개째 인형을 차지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니, 공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2015년 7월 5일 날 OBS 텔레비전에서 똑같은 이런 장소 송도 캠퍼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도 네. 그 행사에서 몽골 분 1등하고 중국 분 2등 했었습니다. 그때 몇 등 하셨어요? 저는 탈락했습니다. 탈락했었어요. 마지막에. 안타깝게.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네, 그리고 안전 보건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 그날부터 너무 열심히 자, 공부도 하고 박수 한번 주시죠. 두 문제를 맞추면서 타파 씨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두 문제를 더 맞추신다면 우승에 굉장히 근접하는데 자 단연 타파 씨가 두 문제를 맞추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건지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식당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화상 사고입니다. 네. 이번엔 프라디비, 그렇죠? 프라디비 미묘하게 앞섰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 화상 사고가 많은데 보호장구, 과연 무엇을 착용해야 될지 정답 보셨어요? 자, 문제가 나가기 전에 기대를 들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정답입니다. 몇 번인지 듣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 3번이 아닙니다. 3번이 네.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좀 읽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식당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화상 사고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는 무엇일까요? 1번. 자, 프라딥은 이제 기회가 없고요. 땀딩이 먼저 들었습니다. 땀딩 정답? 1번이야. 1번 방수 앞치마. 정답은요? 맞아요. 네. 1번이라고 하셨죠? 맞을까요?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땀디. 네. 드디어 한 문제 맞춥니다. 방수 앞치마. 개인 보호장구는 방수 앞치마였습니다. 자, 몽골에 계실 때는 본인은 어떤 남자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 남성다운? 마초다운? 마초다운. 마초다운? 네.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났다. 아, 결혼하셨습니까?
네, 됐어요. 결혼했어요? 부인을 만나기 전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국말로? I'm just sad about that. 네? 어떤 뜻인가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땀딩이 굉장히 수줍게 있었는데 드디어 한 문제를 맞추면서 네.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긴장도 좀 푸시고요.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타파를 이길 도전자 땀딩이 한 문제 맞추면서 철몽 씨도 조금 분발해 주시고요. 자, 세 문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철몽 씨가 빨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철몽 씨가 자, 침착하게 정답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모기. 조은지 아나운서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1번 모기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에 위협이 있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는 무엇일까요? 자, 감전에 위협이 있을 때 타파가 빨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팔의 타파 씨는 1번 절연용 보호구를 선택하셨습니다. 정답 알려주시죠. 네, 타파 씨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예, 네. 타파 씨가 한 문제 더 가져갑니다. 네. 타파 씨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절연용 보호구는 전기공사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감전 방지용 보호구를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저희가 내지 않고요. 저희 안전보건공단의 이영순 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문제를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오늘 이사장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쭉 지켜보셨잖아요. 예, 지켜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안전을 지키는 길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셔서 좋은 지식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또 희망과 꿈을 주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 안전과 보건을 지키면서 일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열심히 일해주시면 그 회사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안전 건강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문제 부탁드립니다. 예, 위험을 나타내는 색은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긍정과 안전을 나타내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 프라딥 씨가 타파 씨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정답 말씀하시기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네. 자, 이사장님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 노란색이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노란색 아닙니다. 네, 노란색이 아닙니다. 자, 주관식입니다. 타파 씨. 녹색입니다. 타파 씨가 녹색이라고 외쳤습니다. 초록색? 자, 녹색 고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네, 녹색은 이사장님, 맞습니까? 녹색이 맞을까요? 녹색 맞습니다. 정답. 자, 오늘의 우승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네팔에서 오신
다 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풀어봤던 안전 퀴즈왕 선발대회. 드디어 그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먼저 3위부터 저희가 시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3등에게는 세탁기가 수여됩니다. 3등은 몽골의 철멍 씨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수상은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3, 4위전 마지막 한 문제를 치르는 아주 고전을 치르고 철멍 씨가 힘겹게 3위를 차지했고요. 자, 다음은 2위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게는 부상으로 TV가 수여됩니다. 2위는 역시 힘겹게 준우승을 차지했죠. 몽골에서 온 수줍은 미남 딴딩 씨가 차지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조용하게 아주 문제를 침착하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예. 자, 몽골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남자의 매력을 보인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죠. 자, 네팔에서도 두 분 결승전에 진출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프라딥이 형에게 양보한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의 우승자 네팔의 타파십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자, 아주 초반부터 독주를 펼치면서 단연 앞서 나가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네팔의 타파시. 그거 놓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타파시 당당하게 또 1위를 차지하셨는데, 네.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짧게 듣겠습니다. 냉장고를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실제로 제가 냉장고 받았었죠. 냉장고 받는데요. 이 냉장고는 저희 기숙사에서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리비였었으면 본국으로 가져갔는데요. 근데 이거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 네네. 동료분들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동료분들이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자, 한번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자, 이제 뭐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풀어봤던 안전의식 프로그램, 안전퀴즈왕 선발대회.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 더욱더 안전하게 근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또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